준서가 아프고 가 그때 한 6살, 7살쯤이었는데 저희 치료하는 병원으로 삼성 라이온즈 때 방문을 해주셨어요. 준서가 그때 야구 잘 모를 때라서 좀 쪼뽀쪼뽀디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눈에 띄는 선수 고자욱 선수였어요. 준서가 가서 저도 굿인데요. 그러니까 고자욱 선수가 와 너 굿이구나 잘생겼네.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어서 저희만의 그냥 작은 추억이죠. 준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준서에게 큰 추억거리도 만들어주고 싶고 준서가 좀 큰 아픔을 겪었는데 이런 계기로 좀 더 자신감 있고 앞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좀 희망도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오, 진짜 가르칠 게 없어요. 진짜로. 오늘 그렇게 만났으면 완전 퍼펙트 하겠는데. 나이스. 딱 그렇게 만났으면 되겠다. 야구 배웠어? 아니, 안 배웠어? 다 정확해요. 연습이 필요 없겠는데. 그쵸. 오케이. 잠깐만. 한 이 정도 거리 되겠다. 오! 아마도. 스트라이크. 진짜 잘했네. 진짜 잘했는데. 연습 많이 했나 보다. 파이팅. 어제 연락 받아서 솔직히 연습은 못했어요. 아, 진짜요? 예. 네. 그냥 저번주에 저하고 그냥 월드컵 경기장에서 피치볼 한번 하고. 피치 잘하네요. 네, 저도 궁금한 게 친구 이름이 구시더라고요. 예. 구준석. 자짜 돌림은 저하고 구자욱 선수 같은 자짜 돌림이고. 아버지. 아버, 그러니까 아들 뻘인 거네. 아, 네, 조카 뻘. 조카 뻘. 자, 오늘 피치볼 한 공. 오늘 화이팅. 우리 유니폼 사인 받을. 한번 더 쓸게요. 그리고 감사합니다. 너무 좋았어요. 구자욱 선수가 공을 또 잘 던져줘가지고 긴장도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. 파이팅! 여러분, 오늘 시청자들은 피규어 위드를 찾기 중이었는데요. 어린이를 내려가자 스타라이언즈의 어린이는 구준서 어린이와 노동자사이언즈의 어린이는 정준희 어린이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긴장은 안 했는데 그래도 잘 던진 것 같아. 아프지 말고 안타 많이 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삼성 라이온즈 화이팅! 화이팅!